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기에 앞서서, 자, 전일 저희가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자, 전일 제가 이제 강사 초빙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경남대학교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자, 스케줄 시간이 안 나가 가지고 저희가 업로드를 못했고요. 11월 4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경남대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 2.1%, 그리고 코스닥이 2.1%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28원 12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모처럼 만에 양시장이 또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붙이면서 코스피가 2350포인트가 상당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이 830포인트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더 갭을 붙여서 올려내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양시장 모두 다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이끌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이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저가 권역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관련주 지옥과 천당 사이에서 그렇게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뽑았고, 자, 두 번째는 바이든 키워드, 환경 첨단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지금 현재 바이든 관련주에 대한 키워드가 환경과 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아프타바이오, 제우스 인터플렉스까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바이든 관련주, 지옥과 천당 사이에서인데, 자, 전일 바이든 관련주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상당히 빠지면서, 자,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관련주가 크게 빠질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국내로 따진다면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났던 것은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 대한 대통령으로 상당히 유력해졌다라는 뉴스와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타났고, 자, 우리가 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전일 저희 가족분들한테 보냈던 메시지인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애리조나에서 요번에 민주당이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이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애리조나는 전통적인 이 보수 텃밭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 호남에서 뭐 국민의힘당이 당선됐다, 뭐그 정도 표현을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곳인데, 이번에 이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뺏겨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자,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요두 군데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바다가 지금 한 8,000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네바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기 때문에 표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검표라든지 또는 대법원에 대한 부분 말고는, 불복 신청 말고는 자력으로 되기는 힘들어졌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또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과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요 세 군데가 이제 우리가 우편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뭐 선거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적인 부분에서 일단 바이든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전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 하나솔루션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11%까지 하락폭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 오늘 다시 한번 더 15%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 바이든이 떨어졌구나. 오늘 오른 이유는 뭡니까? 오늘은 아 바이든이 당선되겠구나. 자, 이 한 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한 등락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휴캠스라든지 또는 KC 코트랙 같은 기업들도 전일과 오늘 상당한 온도차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한솔홈데코, 뭐 SK D&D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OCI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어서 이대로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제 임명이 된다면 이런 전통적인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지금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는 휴캠스 또는 이제 SK D&D 같은 기업들이 현재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이 하나솔루션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49,500원 저항에 대한 포인트에서 돌파가 지금 이제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왕 늦게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돌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사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파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바이든에 대한 당선을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죠? 오늘 반등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추이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대 이제 하나솔루션 자리는 49,500원, 49,700원 그 사이 권역이라 좀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SK D&D라든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풍력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고가 권역에서 거래가 한 번씩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가 권역 이 자리가 상당한 매물 권역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작은 종목으로 보더라도 뭐 DMS라는 기업도 그렇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양엠텍이나 자 그렇죠. 뭐 CS윈드 다들 보면 고가 권역에 지금 거래가 한 번씩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자, 동국 SNC 그죠? 대부분 다 고가에서 한 번씩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고가 권역에 대해 돌파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바이든 관련주는 급하게 볼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4년 그리고 또 중임제이기 때문에 잘하면 또 8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료가 노출됐던 부분에 대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바이든에 대한 키워드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든지 첨단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은 바이든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바마와 바이든에 대한 차이예요. 자,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셀가스를 적어야 돼요. 셀가스. 자, 지금 오바마 때는 이 셀가스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셀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바마 때와는 다르게 이 셀가스 관련주는 우리가 회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바이든 키워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측이 당선이 되면 우리가 인프라라든지 또는 철강, 금속 이렇게 굵직굵직한 산업들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바이든 관련처럼 이제 민주당 관련된 키워드들이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세라는 부분, 그리고 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 뭐 여기 마찬가지 수소차 인프라라든지 또는 전기차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에 의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적인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시스템에 대한 나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있기 때문에 자 바이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이번에 또 과반수 이상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이든 및 민주당 블루웨이브 세력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증세를 해야 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경기 부양책을 약 3조 달러 정도 하자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조에서 2조 정도로 감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은 왜냐하면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분명히 포주기식 공약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 마찬가지로 증세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똑같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또 공화당에 대한 정책과 상반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한 번 더 결론에 대한 도출 과정이 상당히 연기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규제도 지금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만큼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관련주, 그리고 지금은 또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번에 차지를 하면서 균형적인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 약 1년 동안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주식시장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아프타바이오, 제우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세 가지 다 한 번씩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요번 상승은 상당히 중요한 상승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가격을 좀 잡아본다면 이 3만원대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최초로 이제 공략을 했던 자리가 자 12월 9일부터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자 이날 하루 동안 또 급등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넘어왔어요. 자 그럼 매직 가격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하단에 있는 자 요런 자리가 이 기업의 매직 가격이 됩니다. 그럼 한 22,000원에서 한 24,000원 그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자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주가가 3만 위로 계속적인 슈팅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상승은 좀 더 다른 의미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상승은 정 고점이었던 여기 36,000원 밴드를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우스가 오늘 신고가를 찍고 왔습니다. 자, 결국엔 신고가를 한번 갔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칩니다, 여러분. 자, 제우스 설명드리면 항상 이제 나밋재밋, 나는 믿는다, 제우스를 믿는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도 부족하다 봐요. 충분히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장비 관련된 국산화,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LOTVQ이
진공펌프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공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인터플렉스인데요.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오늘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발주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변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요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한 번씩 또 했던 종목, 최근에 또 했던 종목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추천주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가 함께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실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송국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N에서도 1등, 그리고 MTN에서도 1등을 찍고, 서울경제에서도 1등을 찍고, 한국경제 왔었는데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자, 함께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즐겁게 주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47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1차, 2차, 3차 분과로 세분화시켜서 오전에는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문자와 손절 문자는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